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. 하지만 오늘 하늘 표정은 다소 흐리겠는데요. 이 낮부터 밤사이 경남 서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습니다. 오늘 오전까지 경남 서부 내륙은 안개로 가시거리 짧겠고요. 곳곳으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충청 남부와 호남 등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는데요. 낮 최고 창원과 거제 1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.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16도, 양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고요. 이번 주말에도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이지만 그 밖의 공항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.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내셨습니다.